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24학번 이사연입니다.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새내기 로망을 실현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응원 영상을 되게 자주 봤었어가지고 합동 응원전 같은데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포에버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무대 보는 것도 재밌고 또 동기들이나 선배님들이랑 같이 응원하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드려보내주기만 하면은 일단은 응원 행사 같은 데 가서 선배들이랑 동기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응원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려봤고 또 저희 레플리카가 고대답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교육과에 왔는데 좀 다양한 역사를 좀 더 잘 알아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24학번 이사연입니다. 저는 새내기 첫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화성시외교육관에 와 있습니다. 이제 2024학년도 입학식이 진행되는 곳인데 제가 이렇게 입학식에 오니까 고대생이 진짜로 되는 것 같아서 실감나고 너무 설레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민족의 염원으로 세워져 되게 공연도 재밌게 잘 봤고 진짜 고려대학교 학생이 딱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유리벽돌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동제나 입실렌티나 고연전도 재밌게 즐기고 싶습니다. 수석 졸업하자! 저 입학하고 보니 어머니가 교수님. 제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고려대학교를 일지망으로 꼽고 오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그렇게 성실을 이뤄낸 만큼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졸업까지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견하고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걸 생각하니까 설레고 뭉클하고 그런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역사교육과 24학번 이사연입니다. 이러면 들릴랑가. 아무튼 계속 미루고 미루던 학생증을 발급받으러 왔는데요. 발급을 마쳤고요. 학생증 발급받으니까 진짜 고대생이 된 것 같아서 계속 이 말만 하고 있긴 한데 계속 하루하루 고대생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납니다. 2시에 제가 학생증으로 결제를 해볼게요. 제가 어제 과장을 받았는데요. 일단 크장을 먼저 받았는데 너무 진짜 빨간색 크림슨 색깔 입으니까 고대생 된 것 같고 너무 신나요. 저는 동아리 박람회 보러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춤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쿠디티에이도 한번 보고 싶고 그냥 어떤 동아리 있는지 아직 잘 몰라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400명은 근데 저는 그 철학 동아리에서 그 책이랑 저자명 맞히는 게 제일 재밌었고, 그리고 포토카드도 받아가지고, 아마 마르크스, 네. 마르크스 포토카드를 받았습니다. 제가 동아리를 많이 아는 게 없어서 어떤 부스 체험할지 좀 고민이 됐었는데, 그래도 재밌어 보이는 거 이것저것 하면서 좀 재밌는 경험도 하고 간식도 많이 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거의 격월간 몰라도 되는데 잡지도 한 권 받아서 너무 한번 재밌게 읽어볼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여기 영상에 소리가 안 들어가서 더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OTD를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은 레플리카를 빌려주셔가지고 감사히 하나 또 입었고 그 목에 두르는 거 그런 것도 둘러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FM을 또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민족 고대 아이. 청년 사대 아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해방 역교 아이. 에서 응원단장을 하고 싶은 오! 내 이름은 위서영. 내 이름이 뭐라고? 고대만 뭐라고? 위서영. 연대만 뭐라고? 위서영.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위서영.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뭔가 신기하기도 했고 긴장될 때도 있었는데 이거는 못했을 경험도 많이 해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어가지고 왠지 생일 선물 같은 느낌도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하고 싶었던 거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하봉 때도 제가 약간
첫차를 한번 타보자는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힘들었지만 그 로망도 이뤄내서 전체적으로 다 이뤄낸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리벽돌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축제 때도 또 동기들이랑 또 다른 과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님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즐겨보고 싶습니다.